오늘은 황혜수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현대차와 현대위와 펄어비스와 LG화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차장님 종목에도 자동차와 지금 2차 전지가 들어있군요. 어떤 종목 더 살펴볼까요? 우선 현대차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시장 조정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완성차와 관련된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은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어떤 완성차 업종의 그 주가를 조금 억눌렀었던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생산 차질이 10월 들어서 조금씩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이런 그 생산 이슈로 인해 약간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지만 4분기와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같은 경우 북미 시장과 해외 시장의 그 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그 안정적인 그런 믹스 효과 그리고 신차 효과로 인해서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신차들이 출시가 되고 현재 그 글로벌 판매량의 그런 견인을 하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 현대차는 내년에도 신차 라인업이 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와 내년에 실적 성장이 가장 그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LG화학을 말씀드리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GM볼트와의 어떤 리콜 이슈가 이제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8월 GM의 리콜 확정 이후에 LG에너지 솔루션은 약 한 달간 가동이 중단된 국내 공장이었는데요. 하지만 9월부터 재가동되면서 다시 한번 그 LG와 어떤 GM의 파트너십이 재확인이 되고 있고 이번 그 리콜 충당금 설정 공시 이후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어떤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 소재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2차전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탑플레이어로서 LG화학이 그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 이런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